새로운 도성을 마련하고 이 궁궐인 용장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삼별천은 고려와는 별도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개성에 남아있는 만월대 터입니다. 이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으로서 이 당시의 자료를 참조해서 이 고려 왕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왕조가 머물렀던 고려 왕궁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려궁과 이 용장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딘가 서로 많이 닮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건물이 없는 상태로 한번 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모두 이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에 있고, 이 산비탈을 깎아서 이 계단식으로 조성을 한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별천은 이 용장성을 고려궁과 아주 흡사한 모양으로 조성을 했고, 그 속에는 고려국의 명맥을 잇겠다는 숨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인 승화우 온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했던 것이죠. 이 점은 고려 첩장 불심조조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천은 고려라는 국호로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냈고, 이것은 삼별초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려국임을 주장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별초는 왜 굳이 고려의 정부임을 내세우려고 했던 걸까요? 일본 동경대 사료편찬소에서 고려 첩장 불심조조가 발견된 건 1977년. 이 문서에서 삼별초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개경정부는 연호를 썼는데 삼별초는 쓰지 않았다. 이것은 자주성을 의미한다. 네, 분해 5년에 来た年号ですね資源という年号を使っていたんですね。ところが今回の長城では年号が使われていない。これはなぜかと。 이론이 2つ目です。これ年号を使わないということはモンゴルの支配には入って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表す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 또한 삼별천은 오랑캐의 풍습이 싫어 진도로 천도했다고 했다. 여기에서 천도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센도という言葉を使ったのも自分たちが高麗の 本当に正当の政府なんだと。その海峡にある高麗の王室というのはモンゴルに屈服してしまったから、これはもう正当性がなくなったと。自分たちこそが正当の政府なんだということを自己主張した結果、この遷都、都を移したという言葉を使ったと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삼별천은 우리 왕조가 삼한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호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삼별천은 고려의 정통정부임을 일본에 알렸다. 나아가 표류한 일본인을 돌려보내고 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これはですね、やはりその鎮東に移って、抵抗を続けようとした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に対する支え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ただ閉じこもっていただけでは勝ち目がないわけですから、それに対する支えとして日本に期待したと。これは日本の貴族の日記の中にもこれに関係する記事がありまして、 それによりますと、援軍と、それから兵糧、
お米ですね、援軍と兵糧と送ってくれるようにという内容のことがこの長城の中に記されていたことが その日記によってわか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日本からの援助、日本が援軍とその兵糧を送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出したものだと。だからそうなりますと、もしそれが実現したとしたらですね、日本と高麗とか連合してモンゴルの脅威に立ち向かおうとしたという、そういう構想を三別抄が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일본과연대하려했던건바로국토회복을위해서였다이러한자주성은고려사에서도엿보인다기록엔삼별초가황제의명이라하며본토곡식을거둬들였다고한다삼별초는그들의왕을황제로칭하는당당함을보였고대몽항쟁을위한경제적인기반도마련하려했던것이다또한삼별초를회유하기위해서몽고가서신을보냈는데진도를독립정부로인정하지않았다고해서돌려보낸바있다이것은삼별초정부가스스로독립적인정부라고하는사실을분명하게한사건이었습니다이삼별초정부는이제개경정부에대신해서고려정통성을계승한그런독립적인정부라고하는사실을분명하게표시한것이었습니다삼별초는이처럼고려의정통정부로서몽고에굴종하지않는독립국가인고려를지키고자했던것이다이렇듯삼별초정부가고려의정통성을내세운건몽고에게짓밟힌고려땅을다시찾겠다는그런뜻에서였습니다그렇다면이삼별초의세력권은과연어느정도였을까요이고려사에보면삼별초가진도를거점으로해서그인근고을을침범해서약탈을했다라는기록이있습니다또그런가하면그세가하도극심해서여러고을이항복을하고심지어는진도로찾아가서적장을아련했다고도합니다이런기록에서엿볼수있듯이이삼별초는내륙으로의세력확장을끊임없이시도했고그기세또한대단했다는것을알수가있습니다이삼별초는워낙정예화된군사인데다가이몽고와의오랜전쟁으로아주전투경험이풍부해진그런군대였습니다또우리가앞서봤듯이이삼별초가강화를떠나올때이미천여척의배를보유했다는것을알수가있습니다그중에는이군선도상당수가포함이돼있었을것입니다이렇게수중에있는배를이용해서바다를누비면서그영역을넓혀갔을것입니다그렇다면이제이삼별초가군사활동을어떻게전개했고또그세력권은어디까지였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고려는선박을만드는기술이뛰어났고이를토대로해상왕국이라불릴만큼바다를누볐다특히삼별초엔오랫동안해전을펼쳤던수군도포함돼있었다때문에삼별초의해상